나는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다이어리 공개했는데 나한테 보여줘. 여기 이건 내 다이어리인데 너 아무것도 없네? 뭐야? 나 이거 맞아? 나 이거 생겼어. 아니네? 우와 짠. 어머, 우리 입을 가리면 안 돼. 너 지금 입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움직여 봐. 다이어리 나 다이어리에 이거가 생겼어. 이거 뭐지? 이거 뭐냐? 스티커? 꾸미기 뭐 뭐라 하지? 이거 다꾸 뭔데 이게? 다꾸 스티커. 다꾸가 뭐야? 다이어리 꾸미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뭔데? 이거 다꾸 아니야. 이거 뭔데? 저 뭔지 아는 사람은 댓글 남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 뭐 꾸미기란 말이야. 요즘에 팬분들이 막 하셨는데. 네. 네. 알라 근데 죄송한데 너무 무겁거든요 지금. 다시 짠! 안녕하세요 이대로스님 립츠요 립츠요 네 난 망했어. 야 나중에 머리 빠져서 속상해 할래? 아니면 머리 많아가지고 여유로울래? 그건 그렇지만 나 지금 거의 얼굴이 안 보여. 저번보다 더 심한 거 같아. 우리 효과 입혀가지고 입은 가리고 있는데 저희가 쌩얼이라 효과를 왜 이거 내보낼 거야? 내보낼 건데? 앙했다. 야, 나 이거 무슨 약간 묶은 거 같아. 진짜 묶을래 그러면? 머리 끈질게. 양갈래로 묶어볼까? 어때? 자, 이거 일단 하나 있고 나 묶어볼래. 들어봐. 하나 더 줘. 들어봐. 아, 이건 줘. 귀찮게 하네. 아! 하나 더 줘. 하나 더 달란 말이야. 나 망고 써. 3개. 블랙. 네. 야, 근데 나 짠해? 그거 좀 입을까? 응, 고속 좋아? 어머, 야, 뭐 좀 줘봐. 반팔티 이런 거 있으면 줘봐. 야, 최악이야! 내가 입었던 짱구. 야, 너 여기에 짱구 딱이다. 그러고 내가 짱구를 입는 거야, 어때? 잠시만. 근데 나 이거 둘 다. 짠! 저희가 짱구와 원장님으로 갈아입었는데, 뭐, 생김새가 여기가 누가 봐도 짱구니까. 나 잘 땄나, 지금? 잘 닦고 있지? 응.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 내가 땄다. 아니야! 망했어요. 이게 어때? 이렇게 묶은 거? 동그랗게. 귀엽지? 괜찮네. 망했잖아 이게 뭐야. 그리고 나는 그냥 퓨어하게 생머리를. 야 나 너무 근데 나 너무 별론 것 같아. 풀을래. 아니 괜찮다고. 아니 좋아하잖아. 오빛들이 좋아하잖아. 카메라 안에 오빛 있잖아. 네. 딱 너는 생얼이 이렇게 자신 있으니까요. 왜요? 효과가 있으니까요. 야 그럼 위로 좀 올려줘라. 그래. 나 잘려. 아 그래? 이게 있으면 어 그치 어 괜찮네. 어 괜찮다. 응. 지금 좀 덜 잘려? 응. 보면서 봐. 보고. 어때? 좋아. 네. 입어봤고요. 갑자기 다이어리 쓰려다가 이렇게 됐네. 네, 이거는 갑자기 소개드리는 건데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팔찌예요. 여진이가 만들어준 팔찌. 갑자기? 응. 갑자기 보였어. 그래서 다이어리 쓰려고 해요. 네. 이거 네볼펜인데. 응, 이거 네볼펜이에요. 딸기. 얘는 시벤데일. 얘는 딸기. 귀엽죠? 네. 자 이제 한번 다이어리 써보자. 네 다이어리 쓸게요. 오늘은 너 며칠 일렀어? 솔직히 말해. 어 엄청 왔었어. 오늘을 위해 폈구나. 응. 제가 다이어리를 사실 올해 거는 조금 밀렸어요. 원래 작년까지 꼬박꼬박 썼는데 올해 1월 중순까지 열심히 썼다. 그랬구나.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진짜 매일매일 썼어요. 어우 어우 사라져 어우 달려. 네. 지금은 지우와 함께 지금은 지우가 어머니랑 함께 브이로그를 편집을 해본다고 해서 브이로그를 함께 촬영하고 있다. 큰 물을 엎질렀다. 아 이게 원장이지 맞아. 아 이게 맞아. 이게 짱구야 맞아. 아 나 헷갈려. 이게 원래 짱구가 노란색이잖아. 빨간색. 빨강? 팬티가 노랑. 아 바지가 노랑. 헷갈려. 외계니까 그 짱구는 5살 어린이니까 그치? 아니지. 어? 짱구 다섯 살이야. 아, 노랑 빨강인가? 빨강 노랑 아니야? 노랑 빨강인걸? 아니, 빨강 노랑이야. 여기 위에가 빨강 노랑.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까? 자 정보가 있으신 오빛들은 한번 말해 검색해볼게. 네. 너 너무 밝이 켜. 너무 밝아. 짱구 눈 버려. 어 너무 극단적이야. 빨강 노랑이잖아. 내가 빨강 노랑이라 했잖아. 내가 빨강 노랑이라 했어. 아, 얘 진짜 안 되겠다. 얘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빨강 노랑이라 했어. 만빵? 무슨 소리야? 진짜 만빵. 만년 뒤에 빵주 이런 거 없어. 그냥 진짜 만빵. 진짜 만빵. 완전 만빵. 대박 만빵. 오케이? 모르겠어. 내가 평소 보였을 때 내가 빨강 노랑이라 했어. 진짜.
브이로그를 보신 오비들은 확인하세요. 내가 빨강 노랑이라 했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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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노랑이라 했어. 너가 노랑 빨강 아니야? 이랬어. 그 내가 다시 빨강 노랑이지. 팬티가 노랑. 자료하면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래? 노랑 빨강인가? 빨강 노랑 아니야? 노랑 빨강인가? 알겠어. 네? 아닌데? 알겠어. 알겠어. 그렇다고 하자. 네. 네. 나는 오늘 지금은 이거 원래 말하면 쓰면 안 되는데. 오비들 알려줘야지. 그럼 쓰고 보여주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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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왜? 그건 안돼. 내 얘기는 보여줄 수 없어. 아까 다 보여줬다며. 근데 안 보여주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진짜 안 되겠다 진짜. 나 오늘 여기까지 할래. 나 오늘 얘기 여기까지 쓸래. 나 맨날 지금 혼자 혼자 이만큼 썼어요 여러분. 이만큼 이만큼 썼어요. 아 맞다. 뭔데? 이거는 정은이가 준 책이에요. 저 이거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 무슨 내용인데? 나 잘 몰라. 이게 사실. 내용이 아니라 아 내가 대충 이게... 서점에서 이렇게 보고서 대충?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얘가 한창 힘들어하는 것 같을 때 제가 서점에 가서 지우 거랑 수영 언니 거를 제가 사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또 다른 책을 선물해줬어. 근데 진짜? 너한테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선물을 해줬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애쓰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도 곁을 좀 내주세요. 곁. 죄송하지 않은 일이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하게 하느라 오늘도 고생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잘 버텨냈어요. 이거 숨 참는 법을 알려주세요 희진이가. 나 그거 안 통해. 나 진짜 보고 싶은 영화 다 적어놨거든? 응. 여기 있다. 너 어제 너무 영화 보고 싶은 거. 어, 영화 보고 싶은 거. 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그리고 타이타닉. 이건 유명한데 내가 한 번도 안 본 거야. 난 봤어. 아 진짜? 대박. 인터스텔라 재밌어. 이거 재밌어. 모든... 노트 봤던 거 같은데 이상한 현상이. 그래? 너 되게 많이 봤다. 보고 싶고 재밌어. 이폰이 재밌어. 비포 선라이즈 재밌어. 이즈나이스 그래. 재밌어. 귀를 기울이면 알아?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면. 네. 저희들 다이어리 탔었어요. 진짜 다이어리 탔었어요. 안녕. 박수! 박수! 다이어리 깨! 안녕! 진짜 잠 오거든요, 이거 슬슬. 네. 하, 여기는 제 침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들의 소녀, 주아 김래미예요. 안녕. 얘 너무 귀엽다. 그치? 너 침대를 나름 감성있게 꾸렸구나. 졸리지? 진짜 잠 오는 것 같아. 자면 안 돼. 이러다 잠 자면 어떡해? 지금 몇 시지? 지금은 11시. 11시밖에 안 됐어. 시간인데? 11시밖에 안 됐다니까요? 나 자야 돼. 네, 취침 시간이에요.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네. 내일은 저희 녹음실을 가요. 와! 아우, 이 와! 아나 얘랑 브이로그 못 찍겠어. 매점 저희 매점? 학교 매점 진짜 좁았어요. 없는 게 없었어 거의. 과자는 너는 매점에 거의 매번 쉬는 시간마다 갔었지. 잘 때 사람을 안고 자요. 근데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자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가 나를 그렇게 껴안고 잤던 그 시절이 기억이다. 일로 와. 아! 응. 일로 와. 아이고,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이제 얘 재우고 저도 재우려고요. 살려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살려주세요. 안녕. 안녕.